뱃살이나 허벅지에 있는 지방을 꺼내서 가슴에 이식하는 수술이 요즘 유행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겔 같은 인공 보형물보다 이물감이 덜하고 모양이나 촉감이 자연스럽다고 해서 이 수술을 받는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이 괴사해서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실태를 장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뱃살 지방을 가슴에 이식한 20대 여성의 유방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가슴에 지름 12cm 크기의 덩어리가 선명합니다. 이식한 지방이 굳어 딱딱해진 겁니다. 지방이 괴사해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이미 뭐 만성 염증이 돼 있고 치료를 해도 딱딱한 거는 뭐 없어지지 않는데 재살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괴사한 지방을 제거하는 수술 동영상입니다. 가슴에서 누런 지방 덩어리가 고름과 함께 줄줄 흘러나옵니다. 가슴 지방이식 부작용으로 이 병원을 찾은 환자만 최근 3년간 700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가슴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던 이 여대생도 염증이 심해져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6개월까지도 계속 가슴이 점점 더 탱탱하게 붓고 브래지를 착용을 못할 지경이 되더라고요. 인터넷 성형 카페에서도 가슴 지방이식 부작용을 호소하는 글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부작용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층에 스펀지에 이제 잉크가 스며들듯이 이렇게 쫙 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완전히 다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성형 목적의 지방이식 수술은 물론 제거 수술 비용도 보험 적용이 안 돼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넘는 돈을 환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이식한 지방이 괴사하면 한 번에 제거할 수 없어 여러 번 제거 수술을 받아야 하는 고통도 뒤따릅니다. SBS 장선입니다.